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 하면 대구를 떠올렸습니다.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 대프리카로 불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여름 체감 온도를 분석해보니 가장 더운 곳 바로 광주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아직 오전인데 햇살은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작업자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잠깐 재활용 분리하려고 집 앞에 나온 남성 윗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한 5분 자전거 타고 왔는데 땀이 다 젖어버려요. 열기를 못 막는 구도심 오래된 집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나무 그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자다가도 이제 나와갖고 한 번씩 샤워하고 또 그렇게 자고. 그게 하루에 서너 번씩은 해야 돼, 샤워를. 몇 년 전부터 유독 덥다 싶었던 광주 사람들.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5월에서 9월까지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광주가 29.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 전주와 대전이 뒤를 이었고 대구는 11번째에 그쳤습니다. 폭염 발생일만 따져도 평균 체감 온도는 광주가 36.2도로 대구 35.6도보다 높았습니다. 기온이 같을 때 체감 온도가 오르는 건 습도 탓입니다. 광주에는 서해안에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습한 더위라고 볼 수 있고 대구는 이제 좀 건조한 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폭염일 때는 땀도 잘 배출되지 않아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노약자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